Standing by the wall, but a picture of elegance riding on the stall. Phone number, such a gentleman. Who you gonna call, baby? I've been waiting for you. We don't have to talk.한 잔의 커피, 한 번의 여행. 벤티 사이즈 컵이어가지고 커피 믹스 두 봉지나 탔어요. 두 봉지 정도는 타야지 뭔가 이렇게 많이 담았을 때 맛이 밍밍하지가 않고 탁 와닿더라고요. 이 커피가 되게 간편하고 달콤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두 잔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전 따뜻한 것보다 아이스로 만들어 먹는 걸 더 좋아하는데 아이스로 만들어 먹으니까 더 단맛이 올라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달고 살고 있어요. 아 이거 샌드위치 만드느라 진짜 힘들었다. 이게 뭐라고.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 카메라를 바꿨답니다. 확실히 캐논이 사람이 더 예뻐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필라테스나 헬스를 할 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픈 게 여기랑 여기 뼈가 너무 타이트하게 있어가지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아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편집하다 보니까 오른쪽 손목이 안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PT쌤한테 영업을 당했습니다. 원래 여기 목 뒤에 마사지 해주는 건데 이렇게 놓고 팔에다가 해주면은 여기 근육이 이완되면서 여기까지 괜찮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PT쌤이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체험을 해봤더니 신세계더라고요. 바로 구매를 했죠. 브레오 제품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하드로 하면 진짜 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미디움은 좀 아픈데 풀어지는 느낌 나서 좋고 소프트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손목 아픈 더원들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템을 들고 와봤습니다. 약간 스티치 발 같지 않아요? 스티치? 그리고 아주 빅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루에 최소 한 개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미국을 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외국 가서 놀러 다녀야지 이랬었는데 즐겨보는 유튜버분들도 외국에 나가시고 저도 풀 접종한 김에 비행기 티켓을 뽑아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대도시 최초로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한 도시라고 해요. 물론 조심을 해야겠지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저는 아마 미국에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달 살기 컨텐츠를 너무너무 촬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서 블루보틀도 가고 기라델리도 가고 유명한 카페 한 번씩 다 가보려고.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절 보고 있는 더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답한끼 하자고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당분간 카페 브이로그랑 홈 베이킹 브이로그를 못 올리잖아요. 미리 촬영을 해놓고 있어. 맛이 엄청 진해요. 이거 먹고 힘내서 편집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진다. 열심히 편집하고 올게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바이럴을 타면서 달고나가 꽤나 핫해졌더라고요.
짜잔. 와 진짜 4시간 만에.